네, 이번에는 오늘의 1위 후보팀을 만나볼 차례죠. 퍼포먼스 끝판왕 두 팀입니다. NCT127과 엔믹스 바로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스노우월 여기 댄스. 안녕하세요. NCT127입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엔믹스입니다. 먼저 엔믹스 여러분, 다이스로 1위 후보에 오른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희가 1위 후보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신 저희 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섯 번만 들으면 중독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미 다이스에 중독되어 5,000번, 5만번도 더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인기 비결이 뭘까요? 그럼 이쯤을 다 홍보를 한번 해보자면, 저희 절대 질릴래야 질릴 수 없는 저희 엔믹스만의 믹스팝 장르가 아주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우. 네, 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또 삼행시로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이스로 삼행시를 준비했는데요. 운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다 있네, 다 있어. 이 모든 게 정말 다 있다고? 스. 스컬 하고 스페셜한 퍼포먼스와 보컬이 엔믹스에 다이스에 다 있어. 예. 그렇다면 이번에는 NCT 127 여러분, 이제 계속 1위 후보에 오른 소감 어떠세요? 우선은 저희 NCT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년 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번 활동 내내 여러분들과 정말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도 저희에게는 즐거운 활동이었고요. 1위 후보가 되었지만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1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계신데요. 글로벌 K-POP 팬분들이 NCT127의 어떤 매력에 빠지신 걸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만의 네오한 퍼포먼스와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즈니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저희가 또 네오하게 안무를 약간 바꿔본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줄까요? 오케이. 셋, 에잇, 쿤. Two baddies, two baddies, one squad. 오, 네, 엔딩 아트군요. 정말 깜찍한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팀의 1위 공약 들어볼까요? 네, 저희의 1위 공약은요, 저희가 이제 악동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악동 고양이로 변신해 볼 생각입니다. 와우, 정말 보고 싶네요. 네, 저희는 저희가 빅웨이브를 일으키러 온 만큼 빅웨이브 안무를 추면서 1위 앵콜을 할 생각입니다. 네, 과연 어느 팀의 세레머니를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김영철 씨의 컴백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뮤직 나가리.